안 움직이고 있죠? 자, 이렇게 속도가 떨어질 때 저희가 해설하는 방법이 있죠?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좋아. 이게 뭐 하는 거죠? 뭐죠? 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자. 자. 지금 박지원 나가는데요. 서브 게임은 총 두 개의 게임이 진행되고요. 첫 번째 경기는 일명 반대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아, 스피드 스케이트나 쇼트 트랙 경기 모두 레이스는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또 스케이트가 본 진행 방향으로 날이 휘어져 있다고 해요. 과연 반대로 레이스를 펼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판 다섯 바퀴를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 팀의 주장들이 먼저 경기를 해서 이기는 팀이 다음 함께할 선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트트랙을 대표하는 4명의 남자들이 먼저 주장 레이스를 펼치겠고요. 반대로 레이스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게 돌게 될 텐데, 자, 이 선수들에게 얼마나 또 적응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아, 전혀 적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스케이트 날이 반대로 지금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진조고 스타터의 스타트로 네 명의 주장들이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Ready? 아하, 이 부정 출발입니다. 김아랑 해설위원님,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 저거는 너무 곽윤기 선수가 긴장했나요? 곽윤기 선수가 움직인 건가요? 곽윤기 선수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1등으로 Ready? 좋은 선수가 제일 좋은 선수를 픽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예요. 출발합니다. 자, 일단 박창혁 선수가 먼저 가죠. 박창혁 선수 빠릅니다. 박창혁, 그 뒤를 곽윤기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준서가 세 번째, 박지원 선수가 네 번째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쇼트트랙 반대로 레이스. 추월하나요? 오, 박지원 선수 충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전히 박창혁 네. 선수 앞서 있고요. 눈치 싸움 파열한데요. 곽윤기 추월합니다. 곽윤기 빠릅니다. 맨 뒤에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역전이 일어납니다. 박지원 선수가 아웃코스로 한번 움직여보고요. 빈틈을 안 주죠. 코스를 틀어막는 곽윤기. 자, 인코스 추월하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자. 지금 박창혁 나가는데요. 밀렸어요. 박창혁이 또 한번 선두로 나섭니다. 두 바퀴 남았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자, 선수들 지금 반대로 레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색해요. 반대로 레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색해요. 나와요. 마지막이에요. 밀었어요. 이거 타치가 이루어졌어요. 자,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여전히 선두. 이준서 나가나요? 이준서 나갑니다. 이준서 선두. 박지원이 또 한 번. 자, 박장혁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박장혁 선두, 이준서와 박지원 선수 각축전을 벌입니다. 곽윤기는 맨 뒤에 쳐져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 또 엉덩이를 맞았어요. 자, 박지원 맞았어요. 자, 박지원 맞았어요. 자, 박지원 날밀기 도착합니다. 네 명의 선수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치열한 접전이었는데요. 네. 그래도 마지막엔 박지원 선수가 굉장히 정확.
뭐예요? 뭘 말하다가 갑자기 빵 터져요 혼자서. 김하랑 해설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방송사고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딴 걸 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안에서? 쇼트트랙 선수랑 스피드 선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네네. 제가 보기에 저는 얼굴밖에 안 보여가지고 경기에 집중. 예. 자 잠시 쉬고 계시고요. 네. 자 한문철 변호사께서 오늘 안상민 심판과 함께 비디오 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철저한 네. 비디오 판독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는 곽윤기 선수가 확실히 코스를 너무 무리하게 막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차로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깜빡이 안 켜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렇죠 신호를 이건, 안 주고 갔죠 이건 난폭운전에 해당돼요 아, 네. 그래서 곽윤기 선수는 이거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아 옐로카드를 주셨습니다 네. 서브 경기부터 옐로카드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되면 곽윤기 선수가 4위로 처지게 되겠습니다 아 곽윤기 강제 4위 자, 네. 자 지금 지금 자 아, 여기서 밀었어요. 밀렸습니다. 저. 엉덩이를 건드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지금 이거? 아, 잡아 당기네요. 이거 모두가 실격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아, 김하랑 해설위원은 모두가 실격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요. 여자 쇼트트랙 선수 중에 한 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지원 선수. 네, 일단은 되게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단거리 종목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 중에서 단거리가 가장 좋은 박지윤 선수가 오면 어떨까? 박지윤 선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거리가 제가 좀 약한데 일단 든든하게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경기가 아니라 올스타전이라 이런 쇼맨십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좀 그런 점이 많이 부족해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노아름 선수를 저는 픽을 하겠습니다. 네, 이준서 선수. 저는 끼가 좀 부족하고 관객의 또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부족한 면을 채워줄 이우빈 선수를 뽑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남았습니다. 네, 아, 저는 이 컨텐츠 각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혜민아 잘할 수 있지? 아,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각이 중요해. 혜민 선수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빠가 저한테 맨날 고양이라고 놀리시거든요. 근데 저 호랑이거든요. 호랑이 능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 남아있는데 자 우리 승부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가장 인기가 좋은지 일단은 스피드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다 체력이 좋은데 이제 오늘 팀 추월 경기가 1500m다 보니까 1500m가 가장 강한 김민석 선수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두 번째 선수를 쇼맨십을 위해서 뽑았다면 저도 마지막 선수는 경기력을 좀 신경 써서 뽑고 싶기 때문에 저도 김민석 선수를 좀 뽑고 싶습니다. 자, 자 우리 이준서 선수는 누구를 뽑겠습니까? 1등 한다면 아 저희는 경기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낮은 연령대를 좀 높여줄 엄천우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그 오프닝 때 등장을 보니까 아, 이 코카인과 잘 맞는 제로우트 선수가 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정재원 선수로다가 재원아 준비됐니? 그러면은 네 명의 선수 다 코카인 한번 보고 네. 결정할게요. 예, 네, 그러면 자, 네 명 선수 옆에 딱 서주시고 박수 한번 주시고요. 코카인 음악 주세요. 오케이. 엄청 선수 뒤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팀원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경기 일명 밀어주기 레이스인데요. 마치 쇼트트랙 개주 바톤 터치를 하는 것처럼 한 선수가 다른 한 선수를 힘껏 밀어주시면 터치가 된 선수는
밀어준 그 힘 그대로 얼마나 몇 바퀴를 더 돌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콤비는 박지원 선수와 박지윤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김아랑 해설위원이 잘 알고 계시죠? 네, 아주 잘 알고 있죠. 아, 그리고 저는 이 선수들의 작전을 모두 듣고 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진 장점이에요. 그렇군요. 쇼트트랙 선수들이 사실 이 밀어주기, 바통터치를 할 때가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힘 전달이 가장 중요한데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절해서 세게 밀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세게 밀었어요. 아주 세게 밀었어요. 자, 의정부 시청의 박지윤 선수 쭉쭉 뻗어나갑니다. 아, 자세 좋아요, 박지윤. 자, 여기서 본인의 추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나를 움직여서는 안 되죠. 잘 가고 있는. 잘 가고 있는데요. 아, 이게 사실 공기 저항을 굉장히 줄여야 되고. 네, 자, 파닥. 자, 병아리 별명의 박지윤 선수 파닥거리고 있고요. 자, 뒤에서 박지윤 선수가 바람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장풍을 내겨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계속 가는데요. 어디까지 가나요? 자, 어우, 노를 젓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더 뽑아내려고 박지윤. 세 바퀴. 자, 아주 좋은데요. 자, 옐로우 카드 받았어요. 옐로우 카드 받았어요. 바로 움직이면 안 돼요. 세 바퀴. 자, 밀어내기 이제 거의 네 바퀴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바퀴 가느냐? 네 바퀴. 아, 여기선 더 이상 힘을 받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바퀴. 굉장히 많이 갔어요. 네. 박지원 선수가 발을 너무 많이 움직였어요. 비디오 판독은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은 관계 없는 거죠? 첫 바퀴부터 발이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면 비디오 한번 볼까요? 제가 경고를 줬습니다. 비디오 받아서 여기서도 오른발이 계속 밀리죠. 오른쪽. 계속 발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 꼴등인가요? 그렇죠. 현재 꼴등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들도 다 똑같으면? 다른 분들도 다 똑같으면 가위바위보 해야죠. 예. 어떻게 할까요? 일단 예비 4등. 네, 판정은 예비 4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엔 그냥 가위바위보로 결정이 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안상민 심판 굉장히 예리하죠. 오른발을 쓴 건 아무도 몰랐지만 본인만이 캐치낼 수 있는 아주 명심판이에요. 안상민 심판님.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장혁 선수와 노아름 선수가 밀어주기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조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도전을 외치면 그때 힘있게 밀어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속도 높이죠. 속도 갑니다. 박장혁 선수 미는 힘이 굉장히 좋아서 세게 밀어줘야죠. 자, 갑니다. 박장혁 노아름에게. 박장혁 노아름에게. 길게 나갑니다. 노아름 중심을 잘 노아름에게. 길게 나갑니다. 노아름 중심을 잘 유지했어요. 안 넘어지고 버틴 게 중요하거든요, 저거는.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한 바퀴를 소화합니다. 순식간에 한 바퀴 노아름. 자, 굉장한 스피드예요. 네, 아직까지 빨라요. 실격의 사유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노아름. 네. 발은 안 움직이고 있죠? 자, 이렇게 속도가 떨어질 때 저희가 해설하는 방법이 있죠?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뭐죠? 이게 뭐 하는 거죠? 뭐죠? 아니, 말이 끊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깜짝 놀랐네요. 자, 제가 성유리언이 해주세요. 하나 둘 가야 돼요, 노아름. 노아름 파닥. 노아름 파닥. 네. 파닥. 세 바퀴. 하지만 세 바퀴 이후에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습니다. 자, 박장혁 선수 안타까운 것 같아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세 바퀴 반을 갈 수 있느냐? 노아름 너무 느려졌습니다. 자, 끝까지 참아내고 있는 노아름. 여기서 경기 종료. 세 바퀴 반을 간 박장혁 노아름 조였습니다. 네, 아주 처음에 미는 힘이 굉장히 세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너무 셌기 때문에 힘 조절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발한 해설위원이 뜬금없이 노래하면서 노아름 선수가 눈에 띄게 속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두 분이 굉장히 친하다고 들었는데 아 노아름 선수 끝까지 힘을 좀 뽑아내면서 최대한 멀리 가려고 했는데 그렇죠, 발버둥을 쳐봤는데 예. 아 금방 안상미 심판이 워낙 엄격하게 지금 룰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뒤에 있는 조 선수들이 네.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 맞아요. 다음 조가 준비하고 있는데 뭐라 둘 뿐이서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준서 선수와 이우빈 선수가 세 번째로 밀어주기 레이스를 준비합니다. 자, 두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아, 이준서 갑니다. 빨라집니다. 자 이우빈도 받을 채비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요? 갑니다. 이준서 발사! 갑니다. 이준서 발사! 자 쭉! 아 이우빈 추진력 제대로 받았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죠. 바람을 제대로 가르고 있습니다. 이우빈 네. 한 바퀴 통과 이우빈 몸을 최대한 웅크려야 좀 더 오래 가요 속도가. 네, 자 최대한 웅크리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최소한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 아주 좋은 스케이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두 바퀴 정도 되니까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자. 아장아장 가고 있는 이우빈 섰어요. 댄스로 웨이브로 댄스. 아. 댄스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 댄스 가산점. 네. 안상미원 그렇죠. 전혀 허용하지 않죠. 댄스. 아. 댄스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 댄스 가산점. 네. 안상미원 그렇죠. 전혀 허용하지 않죠. 바로 게임을 끝냅니다. 두 바퀴 반. 네. 두 바퀴 반으로 경기를 바퀴 끝내는 반. 이준서와 네. 이우빈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조가 준비하고 있는데 네. 자, 곽윤기 굉장히 빠릅니다. 곽윤기 힘을 모으고 있어요. 자, 서휘민이 받을 채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 곽윤기 고려대 신입생 서휘민 밀었습니다. 서휘민 갑니다. 고려대 신입생 서휘민 밀었습니다. 서휘민 갑니다. 서휘민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낮은 자세 서휘민 쭉 끌고 갑니다. 자 보라색 머리가 나부끼고 있어요 서휘민. 저 뭐라고 안에서 컨트롤. 오, 서휘민. 저 뭐라고 안에서 컨트롤. 오, 장갑을 벗었어요. 장갑까지, 고글까지. 장갑 고글 내려놓고 자 그대로 갑니다. 뭐죠? 헬멧까지 벗었어요. 헬멧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기 저항이 더 줄어들까요? 갑자기 일어났는데요. 아 레드 카드. 자 장비를 보호 장구를. 착용을 안 하면 네. 레드카드를 받게 네, 되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당혹스러운 심판진의 모습이에요. 변호사님, ISU 룰에서는 경기 중에 장갑을 벗거나 헬멧을 벗거나 고글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나씩 벗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 레드카드까지 하면은 그 다음에 못 나오나요? 더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죠. 아, 한번 나오게 합시다. 그럴까요? 나오게는 하고요. 봐줘야 되나요? 대신 그 오토바이 탈 때 이거 벗으면 범칙금 2만 원인데요. 2만 원은 면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게임에. 1위는 박장혁, 2위가 이준서 선수, 그리고 공동 3위 곽윤기, 서희민, 박지원, 박지윤조. 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스케이팅이 나오기보다는 네. 다들 지금 유튜브 강을 뽑고 있어요. 네, 저희 이제 3, 4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로 저희가 3, 4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졌어. 자, 늦게 냈기 때문에 자, 곽윤기 팀이 3위, 박지원 팀이 4위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욕심을 냈던 게 이제 경기력 때문에 김민석 선수를 욕심을 냈는데 아까 코카인 댄스 추는 거 보고 조금 오늘 퍼포먼스에 집중을 하고 나온 것 같아서 엄천호 선수로 한번 선회를 해보겠습니다. 야, 엄천호 선수! 예! 야, 좋아요. 비주얼이 완성됐어. 비주얼이 완성됐다고? 자, 우리 어떤 선수? 저는 정재원 선수로 가져오겠습니다. 정재원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선수 할까요? 저는 여전히 그 각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박성현 선수로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자, 우리 네, 김민서 선수 함께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목표를 이루어서 좋은데 오는 모습이 약간 표정이 많이 죽었거든요. 표정이 많이 굳었다. 떨이 된 기분이라 좀 좋지 않네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준서 유빈 팀이 됐으면 좋았는데 좀 올드해진 것 같네요, 팀이.
아,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스케이팅 몬스타 2022 1500m 꼬리 잡기 레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타트 라인에 6명의 선수들이 서겠습니다. 레디? 상대 선수들한테 조금 압박감을 주자라는 포인트였는데 무서워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되게 막막했어요. 레디? 형식적인 작전을 한번 내세워보자. 게임은 했으면 이겨야지. 출발합니다. 자,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 한 바퀴 과연 누가 먼저 도착할지. 아, 명품 스파트! 하나 둘 하나